아래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 쟁탈전까지 벌이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과거 합격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균관의 학생들이 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컨닝페이퍼를 만드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일으키곤 했는데, 자, 당시 조선시대 학생들이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과거장으로 가보시죠. 성균관 유생들은 일일 시험과 월말 시험 등을 통해 학습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금의 기말 시험에 해당하는 연고는 과거 성적에 반영됐기 때문에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행해졌다. 이것은 과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뚜껑에 부정행위를 위한 쪽지를 숨겼다가 몰래 꺼내보기도 했고, 심지어 콧구멍에 넣어두는 유생도 있었다. 또한 합격자의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붙이는 절과라는 행위도 있었고, 남의 답안을 빗기거나 대리 시험을 봐주는 차술도 행해졌다. 그리고 일부 유생들은 시험장을 습격하거나 시험관을 구타하는 난동까지 부렸다. 최고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료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목숨을 걸고 그 시험에 한번 합격하면은 자기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참 목숨을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엿볼 수 있는 도구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 이 작은 책자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손에 들거나 옷소매에 넣어 다니면서 보던 휴대용 학습서였다. 일반 상식과 유교 경전 등이 기록된 책들이다. 이런 그 책들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아주 휴대하기 간편하고 이 쉽게 이 몸에 숨기기 좋았기 때문에 과거 시험장에 이 컨닝용 페이프로 활용된다는 게 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선비들이 옷소매에 놓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살짝 꺼내 보면서 이 시험 답안을 그 썼던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학습 도구가 발견됐다. 유생들이 경서를 암기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죽첩경서라고 하는데요. 죽첩경서. 손가락 길이만한 천여 개에 가는 대나무 살에 경서의 첫 구절을 적어놓은 휴대용 학습 도구다. 주로 경서를 외우는 지는 첫 시작 줄을 이제 메모를 해놨겠군요. 예. 그 유학자들이 공부하던 경서의 이제 첫 구절과 어느 부분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경서를 외우는 어떤 그런 암기 위주의 학습이었는데, 자기가 암기한 것을 어느 정도 했나 측정하는 하나의 학습 도구였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용되고 있었던. 그러면 이제 글자가 지금 성균관대 이민홍 교수와 함께 죽첩에 쓰인 것과 경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락반수. 예. 이 반수가 이게 이제 성균관이라는. 예. 그런데 죽첩 중엔 성균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시경입니다. 죽첩에 기록된 것은 시경에 있는 문구였다. 그러면 실제로 시경의 내용과 죽첩이 일치할까? 우선 시경에서 죽첩에 있는 글귀를 찾아봤다. 사락반수라는 그 편명인데, 그 둘째 장에 해당되는 사락반수 박채기조. 그 사락반수 박채기조. 반수, 즉 성균관 주변에 흐르는 개울에서 즐겁게 마른 풀을 뜯는다는 시경의 문구와 죽첩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 캐고 있으니 옛날 성균관에도 과거 시험을 봤을 때 그 이 요즘식으로 말하는 부정행위가 곳곳에 있었고, 왕조실록에도 그 부정행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죽통을 땅에 묻어가지고 쭉 그 과거장으로 그 제시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그때 시험관이 모르는 사이에 잠깐 뽑아서 활용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시험 감독 이름도 나오고 이제 그 부정행위가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생겨났다. 우선
과거 응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 자격을 제안했고 관아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에 사대조의 이름과 관직을 쓰게 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라낸 것을 100장씩 채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없애는 방법도 나왔다. 채점자가 수험생을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의 이름 부분을 잘라낸 후 채점을 하는 것이다. 공정한 채점은 학벌이나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유능한 관리를 뽑는 첫걸음이었다. 답안지에서 응시자의 이름 부분을 말아올린 뒤 뜯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놓기도 했다. 본인이 누군 답안지를 작성한 본인이 누군지 모르게끔 해서 이렇게 공고이라고. 과거 합격은 곧 출세를 의미했다. 당시 과거 합격자는 3일 동안 고향과 이웃을 돌면서 대대적인 시가 행진을 벌였고 왕으로부터 합격증서와 수를 하사받았다. 과거에 합격하기만 하면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성균관에는 졸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과거 합격이 곧 졸업이었죠. 당시에 이 과거 합격하기란 지금의 고시 합격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성균관 학생들에게는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왕이 3년마다 이 성균관을 방문해서 이 성현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기념해서 치르는 알성시를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맨 위가 대성전이고 또 이 가운데가 왕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맨 밑이 과거 시험을 보는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 알성시 외에도 이 성균관 학생들에게는 이 특별한 과거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관시, 또 왕이 직접 학생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시험을 치게 하는 정시, 또 공천이라는 특별 채용 제도도 있었습니다. 공천. 이것은 성균관에 머물면서 공부는 했지만 나이가 50이 지나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학문과 품행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히 채용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균관에서 길러진 유능한 인재들이 과거를 통해 관리로 임명이 되고 또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만큼 이 성균관에 대한 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시죠. 성균관은 조선 개국 직후인 1397년 궁궐 바로 옆에 지어졌다. 한양천도를 준비할 당시에 세워진 것이다. 성균관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대성전. 공자와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성전 앞마당에 있는 묘정비. 정종 때 학자 변계량이 쓴 이 비문엔 성균관의 설립 목적과 규모 등이 기록돼 있다. 성리학을 부흥시키고